우주비행은 인류에게 이미 아주 당연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1919년에는 102차례나 발사가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지구를 벗어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위험하고 경비가 드는 큰 모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엘리베이터나 우주 테더 같은 놀라운 구조물들이 성사된다면 우주로의 비행이 훨씬 더 간단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SF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기에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향후 발사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거대하면서 무겁기까지 한 발사기는 로켓 자체의 질량보다 몇 배나 작은 질량의 화물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용도로만 만들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현재 로켓과학에서는 가능한 한 저렴하고 효과적인 발사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발사기는 어떻게 기능하는 걸까요? 그 답은 뉴턴의 운동 세 번째 법칙에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는 모든 작용은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법칙입니다. 로켓 엔진은 이 반작용에 근거하고 있고 반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동 중인 로켓 엔진은 한 방향으로 물질을 방출하고 구조물 전체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비유하면 소화기를 들고 사무실 의자에 걸터앉아 소화기를 분사하면 회사의 복도를 즐겁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사에게 발각되기 전까지만 말이죠. 다시 로켓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료가 소진되면 바로 연료 탱크와 엔진의 단이 폐기됩니다. 이것은 로켓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함인데요. 안타깝게도 로켓은 주로 자기 자신을 수송하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궤도에 올려야 하는 인공위성과 ISS에 신고해야 하는 화물 등의 페이로드는 대개 로켓 질량의 약 2%밖에 되지 않습니다. 페이로드의 무게는 얼마나 멀리까지 보내야 할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고도 약 200km에 위치하는 지구 저궤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고도 35,000km 이상의 정지 궤도의 경우는 화물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요컨대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로켓은 더 강력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우주 기술이 낳은 진정한 괴물, 감상하러 떠나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는 것은 우주 개발 사상 최대 규모의 로켓입니다. 3, 2, 1, 출발! 우주 왕복선. 2011년, 우주선 아틀란티스가 ISS에 마지막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30년에 걸친 운용 후 우주 왕복선 계획은 막을 내렸는데요. 이는 본래 새로운 프로젝트였으며 우주 왕복선처럼 지구와 지구의 궤도 사이를 왕복할 일련의 재사용형 우주 왕랭이었습니다. 구조상 두 대의 로켓 부스터와 큰 연료 탱크, 그리고 거대한 비행기와 닮은 유인 우주선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우주선은 로켓의 일부일 뿐 실제로는 로켓의 두 번째 단위였는데요. 즉, 화물을 실은 우주선의 질량은 약 100톤이므로 우주 왕복선의 발사기는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사에는 이 시스템과 관련한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화성에 우주비행사가 상륙하여 탐험을 하거나 달의 거주기지를 만들거나 달 궤도에는 작은 정거장을, 그리고 지구 궤도에는 큰 정거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어떠한 계획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경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주선은 만들어졌지만 주로 인공위성 궤도의 투입과 수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허블 우주망원경은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호 덕분에 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계획 실시 중에 135회의 발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아쉽게도 그중 2회의 발사는 사고가 발생하여 타고 있던 선원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에네르기아. 우주 개발 경쟁은 소련에게 국내 최강의 로켓 에네르기아를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에네르기아는 우주 왕복선처럼 재사용 가능한 우주 수송 시스템의 일부였지만 셔틀 없이는 로켓을 사용할 수 없는 미국판과 달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에네르기아를 사용한 달과 태양계의 다른 행성으로의 대형 화물 수송뿐 아니라 화성의 유인 비행과 우주 도시 건설도 계획되었습니다. 에네르기아의 발사 능력은 100톤이었지만 불과 두 번밖에 우주로 발사되지 못했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 비행으로 에네르기아는 페이로드로 위성 폴리우스를 궤도에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폴리우스 자체의 프로그램 오류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인우주선 브란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소련 붕괴 후 이 계획은 종료되었습니다. 세턴 5호. 다음으로 소개드릴 것은 가히 최고의 로켓입니다. 인류가 만든 로켓 중 가장 강력하고 가장 발사 능력이 높은 데다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로켓, 바로 세턴 5호인데요. 세턴 5호는 달에 최초의 임무를 보내는 영예를 담당했으므로 아마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로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9년부터 1972년까지 세턴 5호를 이용하여 24명이 달까지 왕복하였고요. 12명의 우주비행사가 실제로 달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세턴 5호는 미국의 처음이자 유일한 국립우주정거장 스카이랩을 궤도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세턴 5호는 합계 13회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의 계획은 자금에 의해 결정되었는데요. 거액의 자금이 들기 때문에 아폴로 계획은 예정보다 일찍 중단해야 했으며 이미 제작된 두 번째 세턴 5호 로켓은 결국 한 번도 발사되지 못했습니다. 델타 4 헤비. 최근까지 운용 중인 로켓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델타 4 헤비입니다. 델타 4 헤비의 페이로드는 거의 29톤으로 운용 중인 로켓 중 가장 발사 능력이 높다는 스펙도 갖고 있습니다. 델타 4 헤비는 총 10회 발사됐고 이 가운데 9번 성공했습니다. 2018년에 파커 태양 탐사선은 델타 4 헤비를 통해 우주로 발사되었으며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태양을 향했습니다. 파커 태양 탐사선은 태양의 외부 코로나를 조사하기 위해 기록적으로 가깝게 태양에 근접할 예정인데요.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2024년 이후의 일이랍니다. 펠컨 헤비. 자, 이번 영상의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탄생시킨 펠컨 헤비는 현재 운용 중인 로켓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입니다. 운전석에 스타맨이 탄 붉은 전기 자동차 테슬라를 궤도에 투입한 것 같은 로켓인데요. 탄은 사용 후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지구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스페이스X는 상당한 경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예를 들면 펠컨 헤비의 발사 비용은 9천만 달러 수준이지만 우주선은 발사 시기에 따라 2억 4천만 달러에서 7억 7,500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이어 펠컨 헤비는 로켓 기술의 진정한 혁명을 일으켰는데요. 사실은 펠컨 헤비에 들어가는 주요 엔진인 서스테인 엔진은 총 28개로 이는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만큼의 엔진을 탑재한 로켓은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죠. 또 펠컨 헤비는 저궤도에 약 64톤의 페이로드를 투입할 수 있고 운용 중인 로켓 중에서는 가장 발사 능력이 높은 로켓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어디로 보나 정말 완벽한 로켓인 것입니다. 펠컨 헤비는 향후 우주 개발에 희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펠컨의 노력 덕분에 데이비드 보위의 곡에 맞춰 전속력으로 지구에서 멀어져가는 붉은 차에 관련된 수백 가지 밈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류가 제조한 가장 강력한 로켓을 소개드렸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사는 이미 인류를 달에 다시 보내기 위한 우주발사 시스템에 착수하였으며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우주비행사를 보내는 빅 펠컨 로켓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 저희 채널에 놀러오세요. 그런 노력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